네, 2024년 6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아,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지원, 즉 군사 동맹에 해당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안보실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나고 변호 복구 사업을 할 때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너무 나가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경고만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응을 러시아는 예견한 것 같아요. 러시아는 정부 대변인들이 나와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거듭했습니다. 아, 러시아가 북한하고 군사동맹에 해당되는 조약을 맺고 한국을 짓누르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거의 저항을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 하고 국힘당에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핵무장하면 안 된다. 나경원을 제외하고는 핵무장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말씀을 망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식견이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정세를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학창시절의 경험을 갖고 계시죠? 대학까지 나오신 분,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 뭐 중학교, 또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가끔 과거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60명,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정작 학생들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은 누구를 인식하느냐? 교장 선생님은 너무너무 높고 교감 선생님이 제일 무섭고 부장 선생님이 무섭고 주임 선생님이 눈치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당연하겠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쫄병 기자일 때 선배들이 무섭고 부장이 무섭고 국장이 제일 무섭고 사장은 하늘같은 존재죠. 제가 만나는 취재원들 또는 출입처에 가서 숱한 사람 만나는 거는 뭐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숱한 사람이 있지만 저는 별로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즉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억하듯이 출입처 같은 데에서는 뭐 아무개 기자를 놓고 많은 평평회를 하는데 그 기자는 정작 자기 출입처에 있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자기 학급에서 1등을 했거나 운동을 굉장히 잘했거나 특출한 사람, 뭐 연예인이었거나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했거나 그런 선수를 기억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기억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억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기억은 없는데 다만 그 사람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질서, 국제정치의 질서를 만드는 건 누구냐? 넘버원 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넘버원 국가가 없으면은 세계는 전쟁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전국 시대로 들어가죠. 언제까지? 제 1등, 2등이, 1등이 결정될 때까지. 1등하고 2등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등이 하나가 있고, 2등부터는 거의 같은 존재로 보시면 돼요. 2등 밑에 놈들이 2등, 3등을 정할 뿐이지, 1등 처지에서는 내가 3등을 도와주면 3등이 2등이 되고, 5등을 도와주면 2등이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은 세계의 왕입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고 특히 주사파, 좌파들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를 내세우는데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멀로주의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마를린 멀로 말고 멀로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창 Go West, 서부로 서부로 하면서 쫙 태평양으로 접근해 갈 때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또 프랑스가 차지했던 땅도 빼앗으면서 계속 인디언을 치면서 미국이 확장해 갈 때입니다. 그럴 때 미국은 다른 나라의 타치를 안 받으려고, 야 우리 건들지 마, 대신에 우리도 그땐 강대국이 유럽에 있으니까 영국 프랑스가 하는 문제에 개입 안 할게, 서로 각자 지내자고 고립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확대해 가지고 캐나다하고 남미 지역을 영국이 지배했고, 캐나다, 남미는 에스파니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지배했는데, 그러한 남미하고 북미도 미국의 일부로 봐서 여기에 유럽이 개입하지 마라는 전략을 피하죠. 그것도 고립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브라질을 지휘한 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면서 미국이 그쪽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국에서 독립하게 되는 캐나다도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 미국이 고립주의로서 남북 아메리카를 영향권을 집어넣게 되죠. 그게 아마 1942년까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1941년까지로 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영국이 독일을 막기 어려워 되니까 미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멀로주의에 따르면은 유럽전쟁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겠어! 라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 고립주의를 깬 거는 1차 대전 때 이미 깹니다. 1차 대전 때 프랑스가 상당히, 그때는 프랑스하고 독일 전쟁이죠. 1차 대전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이 오니까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 그때 미국 육군 주요 지휘관으로서 1차 대전 때 참전해서 영웅이 됐던 게 맥아더입니다. 그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고립주의를 깨고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데, 결정적으로 계기는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은 미국이 대서양 선언에 의해서 유럽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일본이 진주만을 때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도 전쟁에 들어가면서 태평양 전쟁, 유럽 전쟁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참전하는데, 두 개의 전쟁 무대에서 모두 연합국 넘버원 지위를 차지합니다. 유럽에서는 그전까지는 영국, 프랑스가 1등, 2등을 했는데 미국이 두 나라를 거느리게 되고, 일본은 스스로 박살내면서 중국을 밑에 두게 되죠. 이 전쟁을 치를 때 미국은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기 때문에 소련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2차 대전은 뭔가 하면은 미국이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소련, 이 네 나라를 거느리고 세계를 통일한 전쟁으로 보시면 가장 쉬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은 세계 문제에 다 개입하는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를 피죠. 그때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미국에 도전했던 독일과 미국이 때려 부셨죠. 일본이 또 일어나서 대들면 어떨까 하는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독일과 일본은 영원한 농업국가, 독일은 영원한 목축국가, 거기는 뭐 농사보다가는 유목민처럼 목축을 하니까, 그런 국가, 산업국가로 만들지 않고 그런 국가를 또 두 개 하려고 그랬죠. 다시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소련이 동유럽 국가를 공산화시키면서 미국에 대듭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두 번째 핵 보유국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소련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미소 대립인 냉전이 일어납니다. 냉전은 전쟁이 아니죠. 독일과 일본은 열전을 했던 나라고, 소련은 그 정도 간땡이는 없어갖고 그냥 자기네 영향력만 확대하는 그러한 냉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샬 플랜으로 경제가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들이 잘 살면은 공산화가 소련의 편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도 잘 살게 해줍니다. 이들이 잘 살면은 그래도 또 미국의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 그 이익권의 국가들이 소련 편에 들면 미국도 힘드니까 잘 살게 해주면서 지원을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제끼고 60년대, 70년대가 되니까 독일과 일본이 세계의 경제 2위, 3위 국가로 확 크면서 철저한 친미 국가가 됩니다. 그때 미국은, 야, 우리가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항복시킨 일본도 경제가 저렇게 크니까 우리 편이 되는구나. 독일도
날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반공전선의 최선두로 나눌 수 없는 우리 편이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피는가 하면 이간질 전략을 핍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산권에서 소련하고 중국이 남바와 남바투인데 둘이 다툼이 있었어. 1957년 모스크바 세계 공산당 대회에서 소련이 그때까지는 넘버 원인데 중국이 대드입니다. 니들이 하는 거는 자꾸 서방식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수정주의다. 거기에 대해서 소련은 야 니들은 그렇게 원리주의자로 가느냐 교조주의다 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59년도인가 그 중국의 만주에 가게 되면은 요녕성, 길림성이 있고 그 북쪽에 흑룡강성이 있죠. 흑룡강성 바로 북쪽은 지금 러시아와의 국경인데 그 국경을 이루는 강이 중국은 흑룡강이라 그러고 소련과 러시아는 아무르강이라 그럽니다. 그 아무르강, 흑룡강의 한 지류가 우수리강이 있는데 우수리강이 여전히 경계선입니다. 두 나라에. 우수리강은 러시아 말이고 중국 말은 오소리. 한자로 검은 까마귀 옷자, 소생할 소자, 마을리자 오소리강인데 중국 발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오소리강, 우수리강의 진모도 러시아 말로는 다만스키 섬이죠. 이 여의도 같은 섬이 있습니다.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큰데 그 섬을 놓고 이게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양측이 치열하게 싸워요. 뭐 엄청난 전쟁을 한 건 아닌데 피비린 나라에게 주먹질을 하고 사격을 합니다. 그때 그걸 딱 지켜본 닉슨이 야 저걸 막 중국이 빠락빠락 러시아에 소련에 대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71년도에 키신저를 중국에 보내서 야 우리 대화 좀 하자라고 한다면 72년도에 닉슨이 직접 날아가서 모택동을 만나면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하고 공산국가를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바로 일본이 중국하고 복교를 하고 대만 복교는 하지 않았지만 경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인가는 대한민국도 복교를 하면서 중국에 투자하면서 중국 경제가 확 일어납니다. 중국은 계속 소련에 맞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 70년에 그러고 80년에 80년 지나는 사이에 소련이 힘을 잃고 91년에 무너집니다. 그 직전에 동유럽 군성국가도 무너지면서 미소 대립이라고 하는 냉전이 끝납니다. 냉전이 딱 끝나니까 미국은 과거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을 미국에 도전한 나라를 전쟁했던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두 나라를 경제를 부흥시켜주면 이게 내 편이 되겠다고 해서 소련은 IMF에 가입시켜주고 미국이 만드는 세계 경제 체제죠. 그리고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됐어요. 근데 중국은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WTO에 가입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기대했던 게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중국은 경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하고 과거 소련을 잃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중국의 종속국,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이라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얘기했었죠. 라고 하면서 1대1로를 펼칩니다. 이 나라들하고 다 무역을 하면서 내 편, 나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번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이 너 그건 아니야. 너 잘 살게 해주니까 대드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분단된 상태죠. 대만은 원래 중국이야. 아직 우리가 먹지 못해서 그렇지 적이 점령하고 있어 수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거야 하면서 대만해협 위기를 만드니까 미국이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서 대만해협 위기가 일어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인 신냉전이 일어나죠. 미국이 잘 살게 해주면 미국 편 들을 줄 알았던 중국이 거꾸로 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옐친 때만 해도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2000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는 소련은 원래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15개 나라 중에서 넘버1은 러시아고 넘버2가 인구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입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게 되면 넘버2는 카자흐스탄이고 넘버3가 우크라이나인데 카자흐스탄은 못 사는 나라니까 우크라이나가 넘버2입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등등 하는 발틱 3국이 잽싸게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련의 지위를 이어서 나름대로 15개 국가를 거느려보겠다는데 세 개 나라가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11개 나라, 러시아 포함해서 12개 나라를 묶어갖고 CIS, 독립국가연합을 만듭니다. 딱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푸틴이 자꾸 이제 CIS를 다시 과거의 소련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CIS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갈라치기를 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1등, 2등 국가를 쪼개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 공산국가를 쪼갤 때 중러에서 2등 국가인 중국을 지원했듯이. 네. 그러면 중국이 패권을 동남아 국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중국권에서 2등 국가가 누구예요? 이 나라들은 CIS처럼 한 문화권은 아닙니다. 더 독립성이 강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누구냐?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에 많이 투자해서 친중 성향도 있지만 또 반중 성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서 1대1로가 안 되도록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CIS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 푸틴은 과거 소련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를 꼼짝 못하도록 공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게릴라들이 활동하도록 지원을 해줘서 그게 성공을 해서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땅 중에 일부인 크림반도가 러시아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병합하겠다라는 게 한데 성공하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반러로 가니까 2022년에 친러 게릴라하고 이를 때려잡는 우크라이나 정보군 간의 내전을 막겠다는 평화유지작전, 특별군사작전으로 침공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 우리 갈라치기 작전을 알고 아주 무력으로 붙이려고 하는구나. 이 맘대로 안 될걸? 하면서 군사 지원을 하고 직접적인 참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동맹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세계대전도 각오해야 되니까 계속 지원만 하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2년 이상 끌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1대1로를 확실히 보여주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토라고 하는 대만을 먹어야 되는데 이 대만에도 친중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사파 같은 자들이 많죠. 근데 이 대만의 경제력이 한국만큼 강하고 거기도 강한 사람들이 있고 무기가 있거든. 못 먹습니다. 그런데 대만 뒤에 일본이 딱 있고 또 한국도 쉽지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선 시진핑은 그래도 직접적인 전쟁은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푸틴은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경제제재를 하니까 이제 돈이 있어도 뭐 무기를 만들어도 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무기를 갖고 가서 투입한 겁니다. 그건 잘 아시죠? 근데 북한이 이게 절대 바보가 아니죠. 북한은 우리가 두렵고 일본이 두렵고 미국이 두려우니까 어디든 붙어야 되는데 러시아한테 무기 주고 돈 받고 그리고 동맹을 맺자라고 요구하니까 푸틴이 괜찮네 하고 받아준 거죠. 그래서 맺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가 러시아한테 노태우 때 30억 달러 차관을 주겠다라고 해서 15억 달러 좀 14억 3천만 달러를 주다가 소련이 망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돈을 자기네가 갚기로 했어요. 갚아야 되는데 3천만 달러 갖고는요. 지금까지 안 갚고 돈이 없어 못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불곰 사업을 해서 자기네 무기를 좀 보내서 일부 한 5억 달러 안 되게 갚은 적은 있어요. 그때 갖고 온 무기 중에서 우리가 현무2를 만들고 천궁미사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쓰레기가 됐습니다. 왜냐? 무기는 왔는데 그 다음에 부속이 계속 와야 되는데 부속을 얘네들이 경제난으로 못 만들었어. 그래서 러시아제 탱크인 T-80이라든지 장갑차 BMP-3는 다 아직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요. 우리한테 돈을 못 갖고 우리가 돈 내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한하고 맺었던 소련 시절에 맺었던 상호방위 내용이 있는 우호조약을 파기하고요. 그리고 옐친은요. 김영삼을 불러서 6.25 전쟁은 러시아가 승인한 거고 그 러시아가 이렇게 소련이 개입한 거다라는 문서까지 줍니다. 그게 비밀문건 8600인가? 뭐 그런 번호가 붙은 문건을 줬었어요. 아주 납작거린 거죠. 근데 푸틴은 자기네가 이제 다시 옛날 소련처럼 되고 싶으니까 한국한테 돈은 갚아야 되겠고 근데 그냥 갚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시베리아 가스가 많은데 한국 너들이 캐가라. 좋죠. 근데 우리가 캐려고 가봤어요. 일본한테도 권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걸 캘려면은 길도 닦고 전기도 집어넣고 철도도 넣어야 되고 파이프라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보고 만들더라고요. 이거 만들면요,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손해예요. 세계 국제 가스 가격이 있잖아요. 석유 가격보다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는데, 요거를 해봤다가 빠락빠락 되던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입니다. 그게 문재인의 신붕박 정책. 그래서 이게 송영길이가 주로 추진했었죠. 그걸 갖고 와서 북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오게 되면 남북 통일도 된다 그러는데, 북한이 파이프라인 열어줄 일도 없지만 이거 하는 순간에 이 가스값은 너무 비싸갖고 경제성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를 문재인과 송영길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자들은 항상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는 예칠 때는 우리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푸틴 때는 꾀를 내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꼬시려고 문재인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만났을 때 조선검을 어디서 구해와서 선물로 주고 그랬었죠. 박근혜도 꼬시려고 그의 아버지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인가 총력 안본가 썼던 그 휘호를 어디서 구해서 선물로 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그래도 그때 푸틴은 대한민국에게 비위를 맞췄는데,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난 다음부터는 북한하고 쫙 붙어서 옛날 스스로 포기했던 방위조약에 들어간 우호조약을 다시 팔리고 싹 안면몰수한 거예요. 그렇게 변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연히 핵무장 논의 나오면서 강력하게 러시아를 몰아붙여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우리를 경고하니까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은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나경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공포증인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지금 어제 있었던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TV 토론했는데 바이든이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2차 대전 이후 마샬 플랜으로 과거의 적국이었던 독일, 일본을 키워줘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도 그 노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이든 방식이고, 트럼프는 그걸 변경한 겁니다. 야, 이 러시아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의 적잖이 뭔가 하면은 시카고 대학 정치학자인 미어 쉐이머 교수가 얘기한 오프쇼 밸런싱, 여기에 균형 전략이라는 겁니다. 즉,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상대하고, 중국은 일본이 상대하고, 북한은 한국이 상대하고, 중국은 또 대만이 상대하고 하면서 미국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대만, 한국, 일본 이런 것들을 미국이 딱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은 그 두 미국의 대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를 하락시켜서 국력이 소진시켜갖고 3등국가로 만들어서, 뭐 친미가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문제니까 3등국가가 되면 될수록 도전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 중국과 러시아를 주로 때려잡고 있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한국 돈 내라, 일본 돈 내라, 나토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총선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이기게 되면은 푸틴이, 시진핑이 트럼프를 갑자기 트럼프가 죽어버린다든지 뭐 거기서도 정변이 일어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두 나라의 국력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강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봐서 그렇지.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덜 안 되는 게 있을 뿐이지.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지만, 70명이 있지만 그중에 기억나는 학생은 전교 1등, 세계대회 우승, 아주 사고뭉치, 이것만 기억하죠. 나머지 그냥 착실한 학생들, 뭐 그저 그런 학생들은 잘 기억 못합니다. 미국이 기억하는 거는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하나고, 그러한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짝이 되고 있는 북한을 마구 때리겠다, 그리고 푸틴한테 마구 대드면은 미국이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7등 국가에서 2등이나 2등 국가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총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핵무장 한다라고 나가면 문제가 크겠죠. 근데 핵 능력을 가지면 돼요. 뭐냐? 공격 원자를 보유하고 제철의 시설을 간지르는데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거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대거 늘리는 거지. 문재인의 주사파를 촥, 문재인을 내세운 주사파를 척결하는 거지. 이재명 같이, 이재명을 앞세운 주사파들을, 정천회 같은 자들을 날리는 거지. 이걸 해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서 쭉 클 수 있고, 우리가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을 꽉 경쟁하는 상태가 되면 더 키워주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카드를 써야 됩니다. 필리핀 등등도 있지만 이건 약한 나라고. 현재는 일본이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북한을 딱 지배해버려갖고, 러시아에 대들고 북한하고 통일을 이루어갖고 한다면 한국이 더 좋은 카드가 되면서,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라는 동맹이 있음에도 독일을 더 활용하는 미국처럼, 지금 독일이 영독보다, 영국, 프랑스보다 잘 살죠.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삽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불행히도 영토가 작고, 국민이 적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1등 국가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 2등 국가는 될 수 있습니다.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겁주고 있는데 거기 쫄지 말고 빠락빠락 대들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우리의 현무 미사일이나 천궁, 우리의 천무, 현궁, 신궁 공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특별히 봐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할 거고 우리를 키워주죠. 우리 경제를 더 키워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 기회를 잡을 거고 어쩌면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어요. 미국은 기회가 되면은 중국을 분할시킬 겁니다. 그 분할시켰을 때 그 분할된 땅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주느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국가를 만드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잘하면 시베리아 일부도 우리가 넘겨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역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차 대전에 일어난 것도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에 갔다가 암살당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왜 오스트리아가, 황태자가 세르비아에 갑니까? 세르비아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병합지였기 때문에. 그럼 오스트리아는 거기를 전쟁을 통해서 세르비아를 먹은 거냐? 아닙니다. 그 전에 독일 편을 들어서 이겼기 때문에 독일이 거기를 지배해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자기의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한테 그냥 관리하라고 준 거였어요. 그래서 관리 지역 갔다가 총 맞으면서 전쟁이 일어난 게 1차 대전입니다. 아주 거저 영토를 얻는 방법이 역사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배심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무기 커넥션을 깨는 군사작전까지도 검토하고 정보전을 벌이고 과감하게 대러시아를 공격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주도의 통일을 이루고 어쩌면 우리의 고토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푸틴, 러시아의 공갈, 시진핑, 중국의 위협, 김정은, 북한의 똥풍선이나 띄우는 거에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